궁금한 것 모차입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,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캠퍼 프로파일러 동영상 매뉴얼 네 번째 시간으로 캠퍼 프로파일러에 내장된 이펙터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다양한 이펙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캠퍼 프로파일러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이펙터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캠퍼는 가장 성공적인 신디사이저 중 하나인 엑세스 바이러스를 만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엑세스 바이러스의 성공에 내장 이펙터가 큰 몫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. 캠퍼는 20년 동안 클래식 이펙터와 새로운 이펙터의 본질을 찾고 통합된 파라미터 셋을 구성해 왔으며 모든 컨트롤을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. 딜레이, 피치 시프터 딜레이, 리버브, 디스토션, 부스터, 피치 시프터, 모듈레이션, 페이저와 플랜저, 와우, 컴프레서, 노이즈 게이트, 이퀄라이저, 루프, 이 모든 이펙터를 캠퍼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그 퀄리티는 감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은총씨께서 이 다양한 이펙터들을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.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.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저는 일단은 캠퍼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운드도 있겠고 디자인도 있겠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직관적인 네. 직관적인 컨트롤.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 처음 캠퍼를 만났을 때는 아예 모르던 상태였거든요. 제가 이제 사장님을 졸라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제가 집에 가서 테스트를 몇 번 해보겠다 가져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봤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눌렀는데 생각하는 대로 이펙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세팅이 되더라고요. 이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 이펙터라든지 렉이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봤던 연주자들이면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인데 캠퍼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네.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프랙탈 유저였죠. 네. 프랙탈을 굉장히 오래 썼었고 이제 프랙탈을 처음 구매하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끙끙거렸던 기억이 납니다. 뭐 그러니까 뭐 첫날은 거의 뭐 안에 있는 프리셋만 들어보는 정도고 뭘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오질 네.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정말 지금처럼 뭐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리뷰 영상도 굉장히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제가 프랙탈 구매해서 썼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찾기 쉽지 않았어요. 그리고 뭐 리뷰 영상이라고 올라오는 것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 버전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쵸.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. 프랙탈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뭐 그리고 뭐 저기 무슨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. 저기 뭐 남미 쪽 그 약간 스페인어 쓰는 뭐 이런 뭐 보면서 이게 뭔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말은 못 알아듣는데 이제 버튼 누른 거 보면서 그래도 이제
음악적 용어라든가 이제 이펙터적인 용어는 알아들으니까 뭐 그런 걸 보면서 겨우 숙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지를 하고 나서도 이 패턴 자체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역시 아무래도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이 좋은 사운드를 내고 싶어서 했을 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어부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지만 그냥 내가 돈 투자한 만큼 좋은 소리 내고 잘 쓰고 싶은데 물론 그만큼 디테일한 거죠.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저처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. 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퍼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날로그 페달을 만져보셨으면 아날로그 앰프를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만져보셨으면 그 느낌이에요. 그냥 맞습니다. 이펙터가 위에 있고 앰프가 그냥 밑에 있다. 그냥 이 기계로 봤을 때 이쪽에 내가 쓸 수 있는 이펙터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고요. 여기서 내가 앰프 노브를 만지듯이 하고 찾는 거는 브라우저와 이 타입으로 돌려가면서 찾으시면 되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거든요. 그래서 뭐 캠퍼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기계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눈앞에 버튼이 많고 무슨 저기 우주선 앞에 무슨 그죠, 조종석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럴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또 이런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까? 캠퍼를 구매하고 싶은데 약간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전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계속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. 구매하셔서 좋은 사운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캠퍼의 이 압도적인 이펙터 사운드들을 들어보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이 다양한 이펙터들을 사용해서 시그널 플로우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예정인데요. 이펙터를 불러내고 이펙터를 조작해서 만지고 세팅하는 방법들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